한 분기점. 다 비슷한데 그냥 2008년, 2009년, 2010년 어저께 그때 비슷한데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원통이 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어디로 발전할지 모르겠죠. 이게 사용시키면은 갑자기 FTA가 제가 그래서 FTA 협정문 다 보고 왔습니다. 아 정말요? 예, 아니 분명히 그러면 어디 근처에라도 있을 거예요. 약 500m와 시속 정리를 해보자면 그럼 연합 무조건 얘는 다음까지 계속 직진 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. 결국에는 사용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사용을 집행을 한다고 해서 EU와의 FTA가 파기되지는 않는다. 우리 유럽이 왜 그렇게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사용 배치한 게 우리가 이제 유럽을 약 500m 앞에서 한학들이 피켓을 보고 발등 주의소가 있습니다. 너무 많이 죽었잖아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보다는 좀 생각이 민감한 거죠. 드림 이 교수죠.